자, SQL 매퍼 만드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아직 초반 부분 하고 있다. 아직 DB 연결을 내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건 보세요. 그러니까 DB 연결을 해야죠. 근데 DB 연결하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찾는지도 알려드릴게요. ChatGPT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제이디비씨 DB 연결하는 코드 알려줘 라고 하면은 실제로 어떤 코드를 알려주냐면은 이게 커넥션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URL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여기 있어야 되고 포트는 일단 뭘로 할까요? 포트는 기본적으로 3306로 할게요. 3306, DBName 이렇게 해가지고 URL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커넥션 만드는 거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네, get connection. 자. 연결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커넥션을 여기다 하나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되는데 이게 정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려면 DB 정보를 이상하게 써보면 되겠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커넥션을 만들었네요. DB 커넥션. 자, 근데 DB 커넥션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 그거는 여러분, 네. 그쵸. 검색해보면 나오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료는. 참고로, 이제 또 DB도 한번 꺼볼까요? DB 끄고, 이걸 해보면, 또안 되겠죠, 이렇게. 킨 다음에 다시 하면 되겠죠. 됐습니다.